안녕하세요. 배우 문채연입니다. 이번에 싱글즈에서 제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맡았던 캐릭터들을 다 조사해 오셨다고 해요. 만약에 실제 문채연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대답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작은 원수면 괜찮은데 큰 원수를 진 관계라면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요? 네, 그러니까 큰 원수 사이라면 가족을 선택할 것이다. 네. 지금이 진심이라면, 그리고 그게 확신이 든다면 처음 의도가 아무리 그랬어도 계속 사랑할 것 같아요. 네, 만약에 저라면. 만약에 좋아하고 있었던 후배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떨리겠죠?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? 그냥 일단 좀 당황할 것 같아요. 당황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지금 남자처럼 보이지 않고 또 오래된 친한 친구 사이라면 사실 그냥 너무 편하게 남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은데요. 근데 만약에 뭐 그 친구가 술이라도 마시고 막 되게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데 네, 남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첫사랑이라면 일단 몇 번 재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도 사람의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게 SNS 같은 걸 보지 않을까요?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걸 볼 것 같아요. 계속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나의 말에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좀 배려심이 없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하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좀 너무 열려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?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 그렇습니다. 까칠하지만 나쁜 남자인데 츤데레는 없습니다.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. 다정다감하고 순해보 착한 남자가 더 매력 있다고 보고요. 저는 나쁜 남자 안 좋아합니다. 네. 이거는 사랑보다 일을 선택한다기보다도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싸줄 수는 없죠. 뒤에서 막 울고 힘들고 막 마음 아프고 하더라도 이 법에 이거를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네. 죄 짓고는 못 살죠. 네.
네, 여러분, 인터뷰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도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. 제 화보가 나오는 싱글즈 2월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2021년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